CMB 대표 토크 프로그램 김영진의 집대성. 이번 시간에는 제10대 충남 연구원장으로 취임해 복지 수도 충남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윤황 충남 연구원장을 만나봤습니다. 박현숙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매주 우리 충남 지역 시내 오피니언 리더들의 삶과 철학을 전하고 있는 CMB 대표 토크 프로그램 김영진의 집대성. 이번 시간에는 지난 9월 충남 연구원의 제10대 신임 원장으로 취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윤황 충남 연구원장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윤황 원장. 충남도민의 더 나은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남 연구원장으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충남 연구원도 같은 연속 선상에서 충청남도의 하나의 정책적 중심지고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충남도정의 정책 비전과 철학과 이걸 또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의 가치, 전략적 과제, 핵심적 과제 이런 그 과제들도 같이 수행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도민들과 또 도정 또는 도의회 또 시, 군, 자치 또 기본자치 있지 않습니까? 기관에도 같이 협력하는 정책적 협력하는 한마디로 정책을 통해서 정책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또 도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면서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능이 이렇게 집약되고 집적되어 있는 하나 옛날 같으면 집현전 우리 요번에는 우리 그 김영진의 집대성처럼 예, 집현전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늘 고민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연구에 매진하는 충남 연구원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의 복지수도 충남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 싱크탱크를 새로운 비전으로 내걸었습니다. 전 7기 도정의 어떤 목표가 복지 수도, 경제의 삶 또는 복지의 삶 이걸 어떤 정책적을 개발을 통해서 복지 수도를 여는 이게 어떤 그 출발점이 되는 정책적 개발 연구 허브 기능을 우리 충남 연구원이 좀 해서 그래서 새로운 복지 모델 또는 우리 충남의 그 주민들, 도민들 우리 삶의 가치나 또 행복이 넘치는 이런 모델을 정책적 모델을 연구 개발해서 도에다가 제공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게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선도적 정책 모델을 이게 만들어져서 다른 도또 대한민국 전역에 우리 충남에 개발해서 만들어서 성공한 모델이 이렇게 전파될 수 있는 중심적 그런 역할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활기찬 조직 문화를 위해 연구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다가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윤황 원장.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충남 연구원의 목표 또한 이루고 싶은 생각도 전했습니다. 항상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다. 이런 그 철학을 저는 또 상당히 그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또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하기 위해서는 항상 낮은 곳으로 여기 가서 제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10대 충남 연구원장으로 지역 밀착형 기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연구를 이어가고자 하는 윤황 원장은 마지막으로 CMB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도민에게 늘 사랑받고 도민과 또 함께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특히 CMB 사랑하는 CMB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많이 많이 충남 연구를 사랑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의 새로운 비전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중심, 복지수도 충남 시대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윤황 충남 연구원장의 이야기는
CNB 채널을 통해 더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